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설날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의 와인은 2011년 샤토 팔머 제품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도수는 13.5도. 경고, 지나침 중 뇌졸중 경영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. 임신 중은 경화 출생 위험이 높습니다. 19세 미만 판매 금지. 진짜 조금만. 아, 당도는 굉장히 높네요. 8.4. 그리고 얘는 깔끔한 맛이 나서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. 이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색상은 이런 색깔이에요. 약간 보랏빛이 엄청 감도이거든요. 지금 저런 색깔이에요. 근데 얘도 약간 그 샤또 발랑드로 그 제품이랑 약간 좀 비슷한 라인에 속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약간 달달한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일단 향기는 약간 숙성 좀 오래된 약 꿀이랑 초콜릿 섞인 과실향 이런 느낌? 그리고 제비꽃이랑 감초도 나긴 하는데 약하게 나요, 그거는. 과실의 초콜릿 향이 진하게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가죽 냄새가 나고, 그 다음에 뒤에 쇠 냄새가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? 그래서 가죽 쇠 냄새가 좀 강하게 남는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일단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바디가 엄청 강해요, 여러분. 바디를 5점 줘야 돼요. 얘 약간 먹자마자 위스키나 꼬냑? 그런 거랑 비슷해. 아, 꼬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. 먹자마자 약간 타들어갈 것 같은? 중간부터 얘는 스파이시가 휘몰아치거든요? 스파이시한 맛이 휘몰아치면서 맨 끝에 탄닌이 입안에 계속 코팅해줘요. 그래서 입안에 코팅하고 나서 약간 은은한 꿀향이 잔잔한 게 남고 있는 그런 맛이에요, 여러분. 근데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난 것도 괜찮아요. 약간 스파이시류를 좀 좋아하시는 약간 파워가 센 와인을 좋아하시면은 이 와인을 추천드릴게요, 여러분.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와인으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를 뺄게요. 그래서 한 시간만 해줄게요. 지금 저 아이는 7.7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얘를. 저 얘는 8.4가 나왔어요. 그리고 셀러 와인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스파이시가 더 강해졌어요. 마곡간 이런 맛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알싸함이 좀 강해, 정향이 좀 강해졌어요. 정향이 그 알싸함이 좀더 강해진 것 같아요, 이 와인은. 그리고 밖에 놔둔 이 와인을 먹어볼게요. 알싸하게 오다가 갑자기 알싸함이 사라져버리고 약간 매운 약간 그런 스파이시 계열 향신료거든요. 그래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일단 얘는 절대 8시간은 오픈은 8시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바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, 여러분. 맛도 약간 그 쿰쿰한 약간 부엽토랑 약간 낙엽 이런 향이 좀 나요. 단 향기가 사라져버렸어요. 맨 처음에 먹었던 이 맛이 전혀 안 나고 일단 빨리 드셔야 돼요, 여러분. 그리고 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간 더 달콤한 맛이 더 강해지는데 달콤한 맛이 사라지면서 스파이시 계열의 매서운 맛이 더 강해지거든요.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당도 1에 3도 4, 바디 5, 탄닌 5 줄래요. 3도랑 탄닌이 어우러지니까 더 탄닌이 강렬해요. 자, 이것도 샤또 발롱드랑 똑같이 첫맛이 더 중요한 와인이에요. 깔끔함이 차이가 다르거든요. 3도랑 그 알코올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애매모호해지거든요. 그 중간이 1시간 반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와인이 약간 샤또 마구가 떠오르는 와인이긴 해서 약간 좀 독특한 와인이네요. 약간 얘가 슈퍼 세컨이라고 3등급에 해당하는 와인이거든요. 저는 와 2등급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그리고 1등급 범접하는 거 맞아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. 리뷰 끝!